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 지나고 날씨 좋을 때 제가 장가에 여행 다녀왔습니다. 한참 지났죠. 여기 날씨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로 이 장가에 이 호남성에 있는 장가에는 날씨가 굉장히 따뜻한 편이랍니다. 여기 커피 가게 하나 나오죠. 중국은 이 커피 가게 굉장히 구경하기 힘듭니다. 며칠 만에 처음 커피 가게 커피를 마셨는데요. 그만큼 차 문화가 발달해 있고요. 커피 전문점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며칠 만에 처음 봤을 정도로 도심에도 커피점을 보기가 힘듭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이 염색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한번 찍어봤고요. 제가 처음 이제 이 장가계 여행을 하게 됐을 때 여기에 대한 정보를 제가 몇 가지 알아봤는데요. 저희들은 장가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행 안내물에 보면 장자재 이렇게 안내문이 오더라고요. 근데 뭐지 이거 오타일 리는 없는데 뭐지 하고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장자재 중국에서는 그렇게 부르고요. 우리가 그 말하기 쉽게 장가게 이렇게 저희들 쪽에서 부르는 이름이랍니다. 입구에 보면 이렇게 물레방아로 굉장히 멋지게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저는 이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동굴도 정말 멋있었지만 이 황룡 동굴 입구에 있는 이 물레방아 조형물들이 너무나 멋있어서 제가 한참 동안 보고 또 봤었습니다. 정말 멋있죠? 어쩜 이렇게 크고 작은 물레방아 모양들을 이렇게 흐르는 냇물 위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중국답게 또 입구에는 붉은색으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서 들어가는 입구를 아주 밝게 꾸며놨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멋있죠?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행복의 문과 장수의 문 이렇게 두 갈래로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의미를 둔 거죠. 크게 이제 행복의 문으로 들어가서 저는 장수의 문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길게 사는 것이 중요하냐?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나? 그것은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이 동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저도 뭐 한국의 동굴을 뭐 울진 석류굴이나 저 강원도 유명한 그 동굴들 몇 군데 다녀봤지만 정말 이게 동굴 안에서 배를 타고 움직일 정도로 굉장히 큰 아시아 최대의 동굴이랍니다. 여기 또 동굴 안에 보면은 뭐 술을 숙성시키는 술 창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나라 동굴하고는 조금 규모가 정말 다르다 싶었고요. 역시 대륙의 스케일이구나 싶기도 했지만 그만큼 또 여러 가지로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 관광객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중국이 너무 잘 아는 것 같더라고요. 다녀봐도 그렇고 강이나
호수 이 동굴 이렇게 다녀보니까 와 정말 대단한 관광 대국이구나. 인구도 많고 각종 자원도 많은 나라지만 이 관광에 대한 생각이 정말 관광 수입을 위한 모든 정말 인프라가 다 이렇게 구축이 너무 잘돼 있고 또 빠르게 또 어느 나라 못지않게 빠르게 변화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배를 타는 구간은 그렇게 길지 않지만 배를 동굴 안에서 배를 탄다는 것이 좀 특별한 느낌.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이 동굴은 한번 가보셔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동굴은 크게 길게 뭐 걷거나 힘들거나 뭐 그런 것보다도 여기 보이는 것처럼 요 구간만 계단이 조금 가파르고 높아요. 요 구간만 딱 지나면 괜찮습니다. 저희 같은 팀들이 뭐 30대에서 70대까지 구성된 팀이었었는데요. 한 분도 뭐 말고자 없이 전부 다 갔었거든요. 한 분도 그냥 앉아 있지 않고 끝까지 함께 다녔습니다. 그렇게 다닐 수 있을 만큼 된다는 거죠. 계단도 만들어 놨고 난간도 다 만들어 놨어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조명도 어느 정도는 다 우리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조명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석순 정류석 이렇게 다 보이도록 해놓은 조명도 있지만 저희가 제주도 만장굴도 만장굴 들어가면 정말 위험하다. 제가 정말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명도 낮춘다는 제가 그런 안내문을 제가 봤었는데요. 정말 걸어 다니면서 정말 위험하다. 스스로 너무 위험하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안감했어요. 근데 저기 앞에 있는 이 석순 같은 경우에는 가는 지 27,000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축제하고 계속 자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를 얼굴에 바르시면 정천자는 얘기가 있는 거가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위로 보세요. 위로. 위로 보시면 얘네 사이가 별로 안 남았죠. 얘네 사이가 얼마 남았냐면 7cm가 남았거든요. 그리고 잘 보시면 우리 한 방울 한 방울 시끄러지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얘네는 이 상태를 유지하면 얘네는 약 700여 불 높을 수가 있습니다. 얘네가 으뜸하면 어떻게 되냐면 저쪽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보시면 천정이랑 붙었죠. 이렇게 붙으면 석순이나 종묘석이라고 그러지 않고 석조라고 부릅니다. 천정이랑 붙으면 더 이상 길이를 달하지 않고 얼굴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한 5,000년 정도가 되면 완전히 기둥처럼 보이실 겁니다. 바르소 장수한테 길을 좀 충분히 받아라. 길을 받아가. 예전에 바다 아래 있을 때 물길이 시천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어디로 가냐면 저쪽 위로 보세요. 위로 위로 보시면은 또 크라멘 석순 하나 보이시죠? 네. 이 석순 이름을 석금산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왜 석금산이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저 위에 있는 석순을 보시면은 사람이 올라가서 치면은 소리가 나고 방향에 따라갖고 음색이 전부 다 틀리게 나옵니다. 여기는 꼭 외문박이 괴물 그런 느낌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지나면서 보면 이게 종류석이나 여기서 위에서 물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그 물을 바르면 뭐 장수한다 이러면서 저희들이 즐겁게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여기 동굴 안이다 보니까 그렇게 막 밝은 영상이 아니라서 여러분들께 좀 죄송한데요.
정말 직접 눈으로 보면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자연의 위대함이라는 것이 다니면서 보면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우리나라도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지만 여러 곳을 다니다 보면 정말 우리 참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거 많이 느끼게 돼요. 제가 올 가을에 원래가 가기 전에 장가에 다녀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연초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가고 싶었던 곳이라 또 좋았던 여행이기도 했고요. 또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정말 어디 다니기가 힘들어져요. 점점 비행기 타는 것도 힘들고요. 30시간 이상은 타기가 힘들어요. 사실 우리가 또 건강이 허락할 때에 좀 더 다닐 수 있을 때 좀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여러분들도 조금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어 물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시간이 없을 수도 있는데 짬을 내서 시간을 만들어서 내 시간을 갖고 또 다른 쪽으로 한번 다른 곳을 한번 보는 것도 인생에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늘 살던 그 생활 터전에서 한 번씩은 벗어나 보는 것이 또 인생에 또 다른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제가 다음에 가야지, 다음에 갈게 이런 일들이 또 어떻게 또 이런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알 수가 없잖아요. 저도 뭐 길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갈 수 있을 때, 기회가 될 때 얼른 다니세요. 여러분들 바쁜 중에서도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요. 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